우리의 이웃이 그렇게 위험하고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. 그리고 그것을 단순하게 시장과 이윤과 경영의 논리로만 볼 것이 아니라 형제로서 연대성 안에서 우리 사회의 이웃으로서 종교인들은 파인텍 고공농성이 장기화되는 것을 우려하며 대화로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. 75m의 굴뚝에서 노동자들이 이추위에 떨고 있는 이 현지를 바라보고만 있지도 않고 무관심하게 지나가고 있다면 우리는 모두 무관심 속의 괴물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. 김세원 자문과 직접적인 개인이었던 마음먹어서 풀어내는 상황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우리 사회가 그러한 개인이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하지 못하게 규제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어야만 됩니다. 더 이상 굴뚝 위에 사람이 살도록 내버려 둘 수 없기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호소합니다. 스스로를 하늘 감옥에 가둘 수밖에 없는 노동자들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아주십시오. 이 문제에 얽혀있는 모든 이들이 하루속히 제자리로 돌아가 평범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.